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해석학 챕터 2를 같이 좀 읽어보면서 좀, 네, 할수 있는 것들은 좀다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적어도 그냥 저희가 원래는 그2.15 정도에서부터 이제 읽기로 했었는데, 2.15부터 저희가 다 같이 읽어서 뵙기로 했었는데, 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일단 그냥 되게 간단한 정의고, 거리함수의 정의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놈으로 이제 어떤 그, 앞에서 나와 있는 그 어떤 내적으로 정의된 놈인지 아니면 그냥 놈으로 정의된 놈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쨌든 그 유클리드 공간에 놈으로 거리 함수를 줄수 있다 정도이고. 근데 이건 되게 사실 저는 그 강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유클리드 공간에 그 내적 혹은 어떤 유클리드 공간에 놈이 아닌 거리 함수를 줄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런 짓은 안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다가 유클리드 공간을 노름 공간으로 봤는데, 노름이 아닌, 내적도 아닌 다른 거리 함수를 준다? 과연 그런 선택지가 그 수학적인 예시로 있을까 하면은, 네,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유클리드 공간은 사실상은 거의 놈 혹은 내적으로 정의된 거리를 주려는 거고,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그 거리 함수 자체가 그거를 일반화하기 한 개념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데피니션 2.17은 이제 그 컨벡스였나? 컨벡스? 컨벡스 잠시만요. 아, 네, 컨벡스 맞네요. 그래서 이게 그 볼록 이런 뜻이고, 그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되게 자명하게 느껴지기는 해, 사실은. 그래서 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뭐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어떤 오픈볼이 있을 때,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 여기 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통과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그 안에 전혀 포함돼 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컨벡스라고는 할수 없겠죠. 그런 게 있었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이 2.18이 되게 루딘 책의 어떤 컨스트럭션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재밌게 읽었던 파트인데, 그래서 원래는 위상에서는 원래 위상에서는 뭐 위상의 정의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베이시스 설명하고, 보통 그다음에 이제 그 오픈의 여집합으로서 클로즈드를 설명을 하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클로즈드가 그다음에 뭐 이제 리밋 포인트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클로즈얼 아니면 뭐 인테리 그 인테리어 인테리어 아니야 인테리어 그런 거 설명을 하고, 뭐 그런 식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애시당초 지금 네이버후드라는 것은 지금 여기 let x be a metric spac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metric space가 먼저 정의되어 있고, 토폴로지의 어떤 오픈이나 클로즈드 개념을 좀, 네, 거꾸로 정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훨씬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직관적으로 컨스트럭션 하기에는 되게 괜찮, 이게 훨씬 더 타당한 것 같고. 그래서 A를 먼저 같이 읽어보면은, P의 근방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오픈볼을 생각하는 거죠. P의 근방. 사실상 이거는 그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리 함수를 뭐 어떤 굳이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주지 않으면은 같은 거리가 네모가 될 수도 있고, 마름모가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거리를 줘서 같은 거리가 원의 자취로 나오게끔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냥 제일 대표적인 예시로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물론 다른 뭐 네모로 생각을 해도 괜찮지만. 그래서 그 네이버 후드는 일단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에 그 어떤 R 내에 있는 그 어떤 오픈 볼드 같이 그런 게 네이버 후드고. 그래서 radius라고 나와 있는 거죠. R is called the radius of 저거 자체가 일단 그 거리를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거리를 가장 보편적인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거리를 그 직관으로 하고 있다는 걸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B는 이제 리미 포인트인데 이거 자체도 지금 원래 그 지금 요게 아네 선생님. 아, 저, 그, 일단 저도 그 되게 좀 저희 레퍼런스로 봤던 게 기대수 이상수학에서 멍커스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오픈셋을 정의할 때 오픈셋의 성질을 세 가지 주고 이거를 만족하면 오픈이다라고 정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되게 그게 좀 추상적이었고 그거를 좀 구체화시키기가 사실 좀 힘들었어서 이상수학에서 되게 그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뭐 제가 맞게 생각하는 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카톡방에서도 그 이제 추상화에 아그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단 A는 기본적으로 네이버후드라고 여기선 얘기하지만 베이시스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위상계가 기대수 라인의 위상수학을 이제 보고 나서 봤을 때 이게 사실 베이시스라는 거의 구체화인데 이제 이거를 좀 추상적으로 바꾼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오히려 저는 들었던 생각이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어 이제 만약에 2D면 이게 오픈 볼 같은 형태가 되고 이제 그 그냥 R1이면 이제 그냥 개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왜 굳이 개구간을 이렇게 추상화시켰을까? 그러니까 왜 추상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을 보고 추상화시키니까 왜 그러면 구체화를 굳이 그 개구간을 잡아서 이제 추상화를 시키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구간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서부터 추상화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지금 일부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펑션이 컨티뉴스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입실론 델타 논법을 쓰잖아요. 근데 그때 둘다 개구간을 저희가 잡아서 이제 보통은 하잖아요. 근데 이게 폐구간으로 잡아버리니까, 이제 만약에 폐구간으로 했을 때는 이게 연속이라는 게좀 되게 보장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만약 끝점이 만약에 함수값이랑 리밋이 달라 버리면 그때는 그 구간 안에서는 연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개구간이라는 걸 추상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거를 이제 추상화해서 여기 theorem 뒤쪽에 가니까 나오긴 하던데 2.24 쪽에서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래서 오픈인 것들을 다 이제 카운터블하게 그 유니온 했을 때는 오픈이고 파이나이트하게 이제 그 인터섹션 했을 때도 오픈인 게 보장이 된다 막 이제 이런 게 나오길래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저도 좋았던 게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뭔가 좀왜 위상을 이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좋았던 게좀 이제 그러니까 그 멍커스 책에서 정의했던 그 오픈의 방식은 그 거리라는 게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제 성질들 2.2 세어렘 2.24에서 나오는 그 성질들을 가지고 이제 멍커스 책에서는 그거를 아예 오픈의 정의로 가지고 간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정도까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이 구체화랑 어디에서 이런 그 위상의 정의 아니면 또 나중에 그 인테리어라는 것도 여기선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데 저희가 그 위상에서 했던 거는 그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그 A라는 집합이 포함하고 있는 오픈의 유니언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라고 정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좀 되게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거를 바탕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좀 되게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라인들이 좀 이제 이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좀 좋았고요.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작업을 하나하나 또 해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좀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저도 2.18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저도 일단 그다본 거는 1일
토요일쯤인가 일요일쯤인가 그랬던 것 같고, 토요일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완벽하게 이게 이 어떤, 이게 어떤, 이, 네, 그게 완전히 제 걸로 된 느낌은 아니고, 아, 이런 얘기 하는구나 싶은 느낌이긴 한데, 약간 기대수 위상수학에서 약간 숙달했던 방식이 조금 더 아직은 익숙해서 거기선 벗어나지 못했고, 오늘은 조금 이것들을 정말로 이제 조금 이것이 편해지는 이 어떤 이 흐름이 편해지는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위해서 하나하나 정말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좀 끝까지 가보는 거를 좀 생각해보려고. 혹시 다른 선생님들 좀 코멘트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책에는 거리 공간이 다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다그 저기 전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함수가 있다고 다 상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뭐 몽커스 책도 그렇고 기대수도 그렇고 거기는 거리 함수를 먼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리를 먼저 주고 나서, 그러니까 매트릭 스페이스를 주고 나서, 지금 이 책에서는 매트릭 스페이스를 주고 나서 오픈을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몽커스 책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오픈을 위상의 원소로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두 개는 같은 걸 말하고자 하는 거일 텐데, 그런데 완전히 반대쪽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구체화에서 추상화, 추상화에서 구체화로 완전히 정반대긴 하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하면서 의아한 점들이 뭐냐면은, 저는 솔직히 이 PMA에 나온 이 방식이 훨씬 더 와닿아요. 왜냐면 거리는 뭔지 알겠으니까, 적어도. 그리고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오픈이라는 개념, 또이 책에 나오는 설명과는 잘그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 설명이 잘 맞는데, 그러면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말하는 그 오픈은 이렇게 거리 공간으로 오픈을 정의한 다음에 그러한 오픈 세트를 갖고 있는 성질을 먼저 쭉그 조사를 한다고 할까? 나열한다고 할까? 나열하고 거기에서 거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정의 한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갑자기 추상적인 게팍 나왔다고 하면 그게 좀더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뭔가 이런 구체적인 조사를 하면서 좀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여기서 거리를 없앨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18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중에 뒤로 가면 2.24에서는 보면 우리가 좀 익숙하게 그 위상에서 썼던 그런 성질들이 이제 실제로 나오게 되는데, 그 몽커스 책에서는 2.24 자체를 그 이제 오픈의 정의로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저도 봤을 때이 2.24를 이제 정의로 가지고 가면 좋은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필요 없어도 된다라는 게좀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김성현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 결에서 저도 약간 조금 찝찝한 부분은 그래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표현하면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거리 공간이면은 땡땡이다 라는 어떤 그 결론을 위상 공간이라고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리 공간이면은 무수히 어떤 다양한 성질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위상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역방향으로 그러면 그 위상들이 다 거리 공간에 충족이 되는가? 라고 봤을 때 위상은 훨씬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공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거리 공간이면은 거리 공간만으로도 보일 수 있는 위상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핵심적이긴 하지만 일반화의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좁은 것들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리 공간이 아니면서 위상의 성질들을 다 갖고 있는 것들도 있어야 될 거잖아. 근데 그거를 못본것 같아요. 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위상 공간, 위상의 성질인데 거리 공간에서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라고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그 대체적으로 그 다른, 아, 이거 느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모른다는 얘기인데, 제가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위상들은 위상을 먼저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거리 공간에서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리 공간에서는 또 위상의 이야기들이 예외 없이 거의 다 적용이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 같아요. 뭔가.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도가 들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쨌든 거리가 딱 주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거리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뭔가 더그 조건이 빡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후드를 정의할 때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거리에 그러니까 뭔가 정량적인 걸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거리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 점이 여기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런데 그걸 더 루즈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를 주고 거리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오픈과 클로즈드 그다음에 뭐 바운디드 퍼펙트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한 다음에 꼭 여기서 거리가 필요할까? 거리를 주지 않고 그냥 어떤 집합들을, 그러니까 거리 공간에서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오픈이라고 불렀었는데, 좀 정확히는 반대죠. 그러니까 오픈이라고 부르면은 그 오픈 셋들은 이러한 성질을 만족했었는데, 거리를 없애고 그냥 어떤 집합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면은 그걸 우리가 오픈 셋이라고 불러도 뭐, 그냥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됐을 뿐이지 거기서도 충분히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전개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한정성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저도 그냥 정확히는 아니지만 비슷한 그냥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봐야지 앞으로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거리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해보고 그리고 거리 공간이 아닌 위상에서 많은 것들을 해봐야 이게 진짜로 해봐야 직접 경험으로 뭔가 나중에 그게 감이 올것 같고, 판단이 설것 같고, 지금 여기서 뭔가, 네. 이야기를 하는 거는 확실히 뭔가, 감이 안올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해보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근데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좀 저는 되게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그 뒤에 이제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보면 클로스드의 정의를 이제 오픈의 정의도 그렇고 사실 여기 있는 오픈 정의는 그 제가 멍커스 책으로 본 거는 그냥 베이시스들 이제 합집합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오픈이다라는 얘기를 그냥 여기선 지금 이제 2번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D번에 이제 리밋 포인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클로스드다라는 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뒤로 가서 컴플리멘트 이제 오픈의 컴플리멘트가 클로스가 된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멍커스 책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역으로 이거를 정의해내가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순서가 다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뒤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프로퍼티들이 거리라는 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위상 좀 되게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하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이런 거를 좀 연결하는 작업을 잘 해두면 뭐좀 되게 나중에 가도 좀잘 이제 직관, 내가 딱 그거 잡고 있지 않을까, 느낌을 잘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저희가 이제 해석학 혹은 선형대 수학,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상 수학을 한번더 다루니까요.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한 8월까지는 이 작업을 할것 같은데, 이 작업 하면은 확실히 뭔가, 다져놓은 게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져놓은 게 달라서, 퍼포먼스도 다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안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냥 지금 요즘 하는 게 확실히 저는 그 효과를 되게 하루하루 보고 있는 느낌이라서 달라지는 건, 만약에 저희가 다시 재개를 하면은, 일주일에 한 강씩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두세 개를 그냥 한두개 정도에서 정말 여유 있으면 세개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분쇄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누적적으로 그냥 쌓아가면서 좀 끝내는 그런 느낌으로 할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위상수학을 끝내려면 적어도 90여 번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올해 안에는 적어도 끝낼 것 같고, 느낌상. 제 생각으로는, 원래는 이제 저희 계획이 그거였어요. 만약에 이러한 타임을 안 가졌으면은 1월 첫째 주에 다변수 해석학을 나가는 건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그거 이상으로 늦어지진 않을 것 같은 느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 공간까지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위상 90몇 번 마지막까지 해보면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 여기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리미트 포인트가, 리미트 포인트를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만약에 어떤 점이 그 E의, 그러니까 셋 E의 리미트 포인트라면, 셋 E에서 그 리미트 포인트로 수렴하는 수열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아, 네. 왜냐하면 저희 해석학개론 사이에 껴있는 그 위상수학 그두 개에서 사실은 수렴을 어떤 위상수학이 오픈셋으로 추상화하는 그 파트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정확히 그 리밋 포인트, 그러니까 말이 진짜 리밋 포인트인데 극한 값에다가 한없이 계속 그 어떤 오픈셋을 계속 잡을 수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근방에 있는 모든 오픈 셋들을 계속 잡을 수 있는 게그 Q점을 포함하도. 네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를 저는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전,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근데 저는 좀또 들었던 생각이, 그래서 리밋이 뭔가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해보았었는데, 포함은 안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합 어떤 이 에다가 우리가 수열을 정의해줘서 이제 어디로 수렴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집합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이 안에, 집합 이 안에 있진 않지만, 떨어져 있다고 할 만큼 멀리 있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특히 정말 그냥 딱 붙어 있는 그런 형상을 많이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오픈셋이 교집합이 있으니까 조금만 튀어나가면 바로 이제 그 집합이라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그 리밋이라는 게좀 뭔가 그, 좀 되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저는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뭔가는 있는데, 뭔가 뗄래야 뗄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충분히 가깝다라는 거를 어떻게 잘 설명, 그러니까 충분히 가깝다라는 거를 어떻게 그 충분히 그 이상으로 좀 뭔가 진짜 밀착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네,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상에서도 이제 댄스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A가 집합 E가 댄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댄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리미 포인트들만 다 추가시켜주면은 전체 집합이 된다. 말하는 걸 댄스하다고 하죠. 그리고 유리수에서도 실제로 유리수의 극한으로 무리수를 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유리수는 조밀하지만 완비적이지 않은데 유리수에다가 유리수의 극한들만 다 추가해주면은 결국 실수가 되고 완비적이 되니까 그걸 이제 조밀하다 하는 거고 정확히 딱 저도 그 유리수에서 유리수의 극한으로 무리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유리수에다가 유리수의 극한만 추가해주면 실수가 된다 이거를 그냥 추상화한 거에 지나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리밋 포인트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리밋 포인트를 셋 E의 리밋 포인트라면 그 점과 셋 E 간의 지금은 거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거리를 이용해서 설명하자면 그점 P와 셋 E 간의 그 가장 가까운 거리가 0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빈틈이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같은 말이죠. 네이버 이미의 네이버가 다, 네이버우드가 다 교집합이 있다는 말이 딱 같은 말이긴 하죠. 그냥 실제로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저 P라는 점은 E에 속하지는 않지만 E랑 빈틈없이 붙어 있다. 한이 정도? 집합이랑 빈틈없이 네. 그리고 이제 그 C는 이제 그 리밋 포인트가 아니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라고 말하는데 그 말인즉슨 그냥 빈틈이 있다. 그 거기 안에다가 빈틈을 보여줄 수 있는 오픈셋을 잡을 수 있다.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그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아이솔레이트가 딱히 혼자 떨어져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게 좀 그냥 집합 저희가 뭐어 예를 들어 클로즈드 인볼 하나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에 없는 그냥 외부에 점 하나 딱 찍어 놓으면 그게 아이솔레이트죠. 그래서 뭔가 이름 이렇게 지었나?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네. 실제로 어떤 그림에서도 저 아이솔레이트라는 표현을 훨씬 더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위상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픈 볼에다가 동떨어져 있는 점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네. 걔는 이제 뭐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네,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처음 저기서 이제 처음 봤던 게 퍼펙트라는 게 저는 이 기대수 위상만 봐가지고 퍼펙트라는 거의 차이가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굳이 클로즈드 인볼 하나랑 점 하나 있다고 한 이유가 그 점을 없애면 퍼펙트가 되는데 이제 그 점이 있으면 클로즈드긴 클로즈드이지만 이제 뭔가 좀 조금 약간 원하지 않는 그런 게 하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까지 아직 좀 완벽하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약간 그런 느낌만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H에 퍼펙트가 있는데 이것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로 넘어갈게요. D번은 지금 클로즈드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리밋 포인트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면은 클로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그렇게 됩니다. 정의가.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closed라는 말이 아예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2.18은 definition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다 definition이 맞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정의 자체가 limit point를 다 하고 있으면 closed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 open 잡을 때 open을 왜 그거를 왜 신경 써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입실론 델타도 뭐할 때도 왜 열린 구간으로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극한 값을 갖고 있어 버리면은, 그냥 걔를 계속 선택해가지고 수열을 만들면은 극한을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극한 값을 자기가 아 극한 그 리밋 포인트 하나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은
일정 N 이상부터는 그냥 그 리밋 포인트를 계속 찍어주면은 그냥 약간 변하지 않는 선수 수혈 되잖아. 그것도 수렴하잖아. 근데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 그 극한 값으로 수혈의 항을 정의하지 않으면서 개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3, 3, 3, 3, 3 계속 3 찍으면 당연히 3으로 수렴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죠. 3으로 나열되지 않으면서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픈이라는 거를 정의하지 않나. 사실상. 그런 것 같고. 네네.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게 오픈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밋에서. 그렇지만, 만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리밋 포인트까지 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클로스라는 말도 저는 약간 느낌이, 오픈의 반대로도 느낄 수 있지만, 저 클로스가 극한의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극한 값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극한 값마저도 다 갖고 있어서 어떤 극한의 연산, 수열의 극한이라는 연산이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지만, 극한이라는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체계가 수체계가 닫혀 있다. 라는 느낌으로도 저는 조금, 클로스드를 먼저 정의한 이유가 그런가?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오픈의 반대가 클로스다. 오픈의 여지법이 클로스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오픈을 먼저 정의 안 하고 클로스드라고 하면서 받았던 느낌이, 클로스가 약간 그 극한의 연산에 대해 닫혀있는 느낌을 주려고 클로스드를 먼저 정의했나? 뭐 이런, 네. 그런 뻘 상상도 해봤습니다. 코멘트 없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그냥 제말 끊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를 보면은 지금 2는 그래서 인테리어 포인트죠. 인테리어 포인트고,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말은 그냥 그 안에 포함되는 근방을 반드시 잡을 수 있으면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으면은 안에다가 또 근방을 좀더 줄여가지고 잡을 수 있으니까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픈을 이렇게 정의해요, 여기서. 모든 점이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베이시스로 오픈을 만드는 그거에 딱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말인즉슨 그냥 근방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고 모든 점들의 근방을 다 합했을 때저 오픈이다. 이런 느낌을 주고.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편한 게 원래 저희가 오픈인 거 보이려면은 무슨 합집합했을 때도 오픈이고 교집합했을 때도 오픈이고 막 이런 거 따져야 되는데 이 F는 좀 괜찮은 게 일단 거리 공간 인이라고 한정을 하면은 임의의 점이 그냥 임의의 점에서 네이버후드 잡을 수 있음을 보이면 되는 거죠. 집합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물론 집합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합집합도 오픈인 거 보이고, 뭐 교집합도 오픈인 거 보이고, 뭐 되게 거기 안에 네, 오픈인 걸 보이는 게 되게 잠시만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기대수나 아니면 몽커스 혹은 어떤 대부분의 위상수학에서는 오픈인 걸 보이는 거를 그냥 어떤 기저들의 합집합으로 보이거나 혹은 어떤 오픈과 오픈의 교집합으로 보이거나 파이나잇 인터섹션으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클로스드의 여집합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인테리어 포인트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금방 잡으면 되잖아요. 좀더 줄여가지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첨언하자면, 그 실제로 저희가 위상 후반이라기엔 그 측도 들어가기 전에 위상에선 조금 그 클로스드인 거 보일 때, 그 컴플리멘트가 이제 뭐 오픈의 컴플리멘트다 이거를 보이지 않고 막 클로저가 클로스드이면 그 집합은 클로스드다. 막 이렇게 그거랑 동치명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오픈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가 이제 그 A가 이제 오픈이려면 그 인테리어가 A 자신이 된다.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그 방식으로 그래서 뭔가 좀 저는 계속 느껴지는 게, 아, 이게 우리가 했던 그 흐름의 역순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오픈 생각하면은
인테리어랑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클로즈 생각하면 클로즈랑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선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는 인테리어가 아닌 거죠? 그쵸? 그쵸? 네네네. 아, 잠시만요. 그쵸? 왜냐하면은 금방이라고 할 거면 그 안에 점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아이솔레이티드는 그 안에 있는 점들이 다 포함될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컨택트 G죠? G가 이제 컴플리먼트는 뭐 그런 것다 치고 H는 퍼펙트. 그래서 이게 퍼펙트가 폐집합인데 every point of E is a limit point of E. 그러니까 폐집합이면서 동시에 다 리미 포인트다. 아, 그, 네. 이거는 약간 그냥 실수 겨냥한 것 같긴 한데, 네네 말씀해주세요. 아, 그, 잠깐 화면 공유 가능할까요? 아, 네네. 어, 네. 저 해, 잠깐,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처음에. 어,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쓰시나요? 어, 네. 노트북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 와이파이 똑같이 연결되는 것이면은 네. 공유에서 고급 들어가시면은 어, 잠깐만요. 고급. 아, 네네. 에어플레이를 통해 아이패드 있죠. 네. 발견했습니다. 그거 하시고 우측 상단 내리면 그 네모 2개 겹쳐져 있는 거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별거는 아닌데, 그냥, 사실 클로스드는 이렇게 아까 점 하나 따로 있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리밋이 이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잠시만요. 리미 포인트가 그 안에 있으면 되는데, 네. 잠시만요. 얘는 사실 리밋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얘네들이 다 리밋이잖아요. 요런 애들이. 물론 여기 안에도 리밋이 다 이긴 한데. 그래서 좀 이거를 제가 생각한 게 맞나 한번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저거는 리미 포인트가 아니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리밋 포인트가 아니니까. 네네네. 클로스드의 정의가 리밋 포인트를 다 포함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아, 그쵸. 네네. 네. 근데 얘는 클로스드는 맞잖아요? 근데 그쵸. 모든 E의 원소가 클로스드야, 그, 뭐야, 리밋 포인트야 된다라는 규정에는 얘가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없애주면 퍼펙트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네요. 네, 저도 그래서,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이거 똑같은 말 아니야? 라고 보고 있었는데,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모든 점이 리미 포인트여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저게? 네, 퍼펙트의 정의가 그럼 그냥 모든 점이 리밋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고 클로스드는 리밋 포인트를 다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여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모든 점이 리미 포인트여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퍼펙트라는 거랑 좀 되게 잘 맞다라는 생각은 한게 이게 좀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도 좀 이게 너무 좀 감성적인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게 조금 이왕 화면 공유했으니까 그 아까 전에 클로스드를 그러니까 왜 폐구간을 고려 안 하고 개구간으로 했을까라는 걸 보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연속적인 거를 좀 위상에서는 결국엔 다 이제 호메오몰피즘을 막 다루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폐구간을 잡아버리면 여기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연속이라는 성질을 뭔가 좀잘 잡아낼 수 없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좀 그래서 아까 그 정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극한값을 굳이 수열의 원소로 넣지 않고 어떤 극한을 정의하고 싶은 욕망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뭔가 또 이런 식으로 좀 원하지 않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연속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연속이라는 거를 잘 잡아내기 위해서는 개구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개구간이 되는 순간 얘네들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 끝에 있는 애들이. 그런 나이브한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연속을 겨냥한 느낌이 드네요. 퍼펙트라는 개념. 네. 퍼펙트도 그런가요? 퍼펙트? 저는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이제 오픈 인터벌을 왜 추상화하기 시작했을까라는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스 폐구간을 이제 그냥 그 이제 그 네이버 후드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 후드를 굳이 이 오픈 그러니까 그 개구간을 처음에 이제 시작해서 뭔가 추상화를 계속 해나가는 느낌이어서 왜 굳이 개구간이라는 거를 잡으려고 하지라는 그걸 좀 생각하다 보니까 폐구간을 잡아버리면 요런 데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속이라는 걸좀못 잡아내게 되니까 그래서 좀 연속인데 연속이라는 성질을 잘못 잡아내게 되는 그런 좀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개구간이라는 걸로 이렇게 막 시작을 한게 아닐까라고 그냥 저 혼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방금 퍼펙트 셋 위키피디아 찾아봤는데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인데 클로즈드이고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없는 것을 퍼펙트 셋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확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아이죠. 아이가 이제 바운디드 얘기고, 뭐. 바운디드. 네, 바운디드 그냥 바운디드죠. 댄스도 아까 그냥 말했듯이, 댄스는 이제 그말 그대로 이제 every point of x is a unit point of e.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점으로 그 e의 모든 점으로 리미 포인트를 만들어 내거나 리미 포인트이거나 아니면은 e의 원소 그런 거죠. e의 원소가 아니면은 e의 리미 포인트일 거고 x가 그리고 x가 e의 리미 포인트가 아니라면은 그냥 e의 원소일 거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냥 유리수 그냥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리수 실수해서 e를 유리수로 두고 x를 실수로 두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모든 포인트 중에서 무리수는 리미 포인트고 무리수가 아니라면은 또는 그러면은 유리수인데 유리수는 그냥 2죠.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every neighborhood is open set. 이것도 그냥 생각해보면은 every neighborhood is open set도 그 한마디로 그냥 이거 그냥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저 안에서 금방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생각해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점 안에서 그 이미의 점 안에서 그냥 반지름 더 작게 만들면 그냥 그만인 얘기 사실은 하는 거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는 지금 어떤 P의 근방을 생각하는 거고 P의 근방으로서 어떤 이미의 점 Q를 인테리어 포인트로 보이고 싶은 건데 그 이미의 점 Q를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로 보이고 싶은 건데 그 Q를 기준으로 다시 S를 모으면은 그게 이제 그 Q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Q의 이제 H 네이버 후드들이 전부 다 P의 네이버 후드에도 그 P의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이 이니퀄리티가 있는 이 이게 이 이퀘이션이 그 저기 뭐죠? 그 dp, s가 r보다 작다는 게 dp, s가 r보다 작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그쵸. 왜냐하면 그 S는 Q의 네이버후드 집합인데 걔네들이 다 P의 네이버후드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은 P 둘레로 원이 있는데 P를 기준으로 R만큼의 반지름의 R이 원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임의의 점 Q를 먼저 생각을 딱 하고 그다음에 그점 Q를 하나 했을 때어 이제 그점 Q에서 PQ에서 아, 네. PQ에서 PQ 그러니까 R-H는 그거죠. 그 바운더리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죠, 사실. R-H라는 것은 그원 둘레에서 Q까지의 그 거리를 말해요. R-H. 왜냐면은 R이 반지름이고 H가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네네. 네, 네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R-H를 Q점에서 바운더리까지 잡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Q점에서 바운더리까지는 적어도 H보다 작으면은 R을 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너무 말만 복잡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더 복잡한 거예요. 머릿속에 다 아마 갖고 계실 텐데 말이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if p is limit point, if p is limit point. 네, 이것도 뭐그 사실은 저도 증명을 읽어봤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이거 한마디로 하고 싶은 게그 잠시만요. if p is limit point A. 세 B. 이것도 사실 그 아까 위에서 봤던 거에서 저희가 리미 포인트라고 하면은 P와 다른 Q점이 모든 근방에 계속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가 리미 포인트라는 것은 이 P가 집합 2의 리미 포인트라는 것은 P의 근방을 아무리 줄여나가도 거기 안에 P가 아닌 어떤 다른 원소가 2의 원소가 계속 잡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증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Suppose there is no finite.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유한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모순을 보여서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네네, 그러네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냥 뭐, 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냥, 무한계인 거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한계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그 유한계라고 했을 때, 그 유한계의 점의 거리들이 있겠죠.
유한계의 점의 거리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최소값보다 더 작은 거리를 잡아버리면은 거기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제 말씀 이해도 되시나요? 그러니까 무한계인 거 보면 유한계를 잡고 그 유한계마다 거리가 다 있을 테니까 그 녀석의 거리들보다 더 작은 오픈셋을 생각하면은 더 이상 점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거는 리밋 포인트에 위배되잖아. 그러니까 무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자명한 거기는 하죠. 규율법상 자명한 거기는 하죠. 그렇죠. 파이나이트 코인셋 해스 노 리밋 포인트긴 하죠. 왜냐하면은 그뭐 코롤러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저것 자체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만약에 어떤 리밋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 계속 줄여 나갈수록 거리를 줄여 나갈수록 계속 포인트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사실상 그냥 존재 못하잖아요. 파이나이트 개수로 그 커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파이나잇 포인트들보다 더 작은 거리의 근방을 잡으면 또 존재하지 않는 게 너무 자명하니까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 이그샘플 2.21은 그렇게 좋은 건 같진 않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코롤러리 있잖아요. 저는 그 코롤러리를 그냥 Theorem 2.20의 배우 명제로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면 every neighborhood는 infinitely many points를 갖는다니까. 그 배우 명제를 생각하면은 그 리밋 포인트면은 인피니트 포인트고, 인피니트 포인트 아니면은 리밋 포인트도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뭐, 어떤 P에, 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네이버후드가, 그, 어떤 네이버후드가, 그, 저기, 유한계만 가지면은 그것은 리밋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우 명제가. 그런데, 파이나잇 포인트에서는 당연히 그러할 테니,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2.2 사실 그냥 별로 안 보고 싶고, 이것도, 이거 그냥 뭐, 뭐라 그래야 되죠? 파이널 컬렉스. 이거 그냥 집합론에서 하는 얘기잖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무르간 법칙의 언카운터블한 것도 드무르간 법칙이 성립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네네네. 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그 T1 스페이스 정의할 때 저희 그 위상에서 그 모든 파이나잇 셋이 클로스드 셋이면 T1이다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T1에서 저희가 봤던 관찰이 이제 그 리밋을 그 수열이 수렴성을 보장할 수 없었고 그거를 보장하려면 하우스도르프가 나왔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지금 인파이나이트하게 많아 리밋 포인트가 존재하려면 인파이나이트하게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되게 비슷해 보여서 갑자기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흐름을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거리 공간 그러니까 매트릭스 스페이스에도 T1, T2, T3, T4 이런 거다 따로 줄수 있는 거 뭔가 독립적인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은 아 근데 뭔가 스페이스가 그러게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뭐그 문득 그 말씀해 주시다가 생각이 난게뭐뭐 네. 카운터블 엑시옴 또 아니면은 그또뭐 있죠? 저희가 세퍼러블 액시옴 아, 네네,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게다 이제 거리 공간이랑 독립적인 개념인지도 좀 따져봐야겠네. 아. 근데 뭔가 극한은 정의할 수 있으니까 T2는 되려나? 라는 생각도 좀 나이브하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잠깐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리밋 포인트라고 할때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저 거리 공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리밍 포인트가 두 개다. 어떤 한 번에 수렴하는데 리밍 포인트가 두 개가 될수 있다라는 말인즉슨 그 말인즉슨 그 네이버후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각 원서별로 분리되는 네이버후드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막 극한을 안 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죠. 네이버 후드의 그, 픽스드 포인트가 P일 수도 있고 Q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일단 죄송합니다. 다 까먹어가지고 사실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 저도 갑자기 생각나, 저도 좀 뭔가 어렴풋이만 생각나서 혹시 좀잘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 했는데 한번 이거는 좀 제가 끝나고 좀 끄적거려 보겠습니다. 뭔가 좀 좋은, 뭔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나중에 막 미적분을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막 그런 게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아, 뭔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 거리 공간이라고 치면은 서로 다른 두 점의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얘 둘의 거리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런데 그 거리의 절반만큼 각그 얘네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을 XY라 치면은 X에서는 얘네 두 점의 거리의 절반만큼의 또 네이버 후드를 잡고 또 Y에서도 얘네들의 거리의 절반만큼의 네이버 후드를 잡으면은 얘네들이 서로서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2에 정의해 보면은 이미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열린 근방으로 서로서인 열린 근방으로 뭐 분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T2가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위상 공간 S가 주어졌을 때 XY가 X의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을 때 X의 어떤 열린 근방 U와 Y의 어떤 열린 근방 V가 존재해서 U와 Y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게 하우스도 요런 네, 이게 T2 공간 하우스도르프 근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근데 원소가 없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조금 한 원소 10개짜리고 그냥 그 안에서 매트릭 정의한다고 가정을 해도 괜찮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문제 없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뭐 어떤 거리 안에 들어오는 원소가 없다고 해도 그걸 또 네이버 후드로 생각할 수는 있나요? 이거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리얼에서는 무조건 원소가 생기니까 될것 같은데 뭔가 그냥 딱 매트릭이다라고만 하면 사실 꼭 무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여서 그 사실 여기 매트릭 스페이스 정의 보면은 매트릭 스페이스의 섭셋도 매트릭 스페이스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두점 사이의 거리는 앰비언트 셋에서 그냥 정의되면은 부분에서도 반드시 정의가 되니까. 그러니까 매트릭 스페이스의 섭셋은 그냥 섭셋이기만 하면 매트릭 스페이스잖아. 두점 사이에 그냥 숫자가 어차피 전체 집합 상에서 정의가 돼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그걸 추상화하면은 그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내의 섭셋은 섭스페이스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다랑 매칭이 되는 개념인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섭셋만 잡기만 해도 그 구조를 그 공간을 보존해 주니까 공간성을. 저희도 섭스페이스 토폴로지 잡을 때 그냥 특별한 섭셋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 섭셋 잡고 그냥 그 아무 섭셋 잡고 교집합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감을 잡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실수 공간 R1에서 정수를 섭스페이스 토폴로지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 빼고는 오픈이 없게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오픈이 다른 방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오픈은 그래서 오픈 렐러티브라고 해가지고 저 실수 공간에서는 오픈이 전혀 아닌데 오로지 그 정수집합의 공간에서만 오픈이 되는 그런 오픈. 상대 오픈이라고. 오픈 렐러티브? 그 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냥 그 자연수집합에다가 그 교집합을 하면 그만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그 정수가 정수죠. 그래서 정수가 뭐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실수해서 오픈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를 딱 찍어버리면은 그 정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은 0이 되는 거예요. 0.1. 여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서 정수를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연 그 T2가 보존이 되느냐를 따지면은 이게 그러면 이게 그 위상 혹은 거리 공간이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 개념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독립적인 건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닌가요? 근데 뭔가 안될것 같다고 뭐좀 막연하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정수로만 딱 주면 예를 들어서 실수 R1의 유주얼 토폴로지에다가 정수를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 주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냥 그 정수의 파워셋이 네네. 네네 또그 그러면 이제 그 사실상 그 토폴로지가 정수의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수의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생각한다고 할때 거기에 이제 그러면 일단 오픈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과연 그게 보존이 되느냐, T2라는 게 보존이 되느냐라고 할 때,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죠. 예를 들어서 뭐 A랑 B라고 하죠, 정수에서. 그러면은, 공집합이 아닌 오픈셋이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네요. 그럼 T2네요. T2가 보존이 되네요.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저희는 T2만 따져봤으니까 뭐 T0, T1, 뭐 T3, T4 다 따져봐야 될것 같긴 한데 그거는 아마 나중에 그 세퍼러블 액시옴 세퍼러블 액시옴 맞나요? 그게? 네, 세퍼러블 액시옴, 세퍼러블 스페이스 그쪽 가면은 뭐 자세하게 배울 것 같긴 해요. 아, 여기 보니까 그 위상 9장에서 했네요. 그 박스 토폴로지랑 그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는 하우스도르프가 보장이 되는데 쿼션트부터 깨진다라고. 네, 엑서사이즈로 저희가 했었네요. 사실 저는 했는지도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뭔 소린지 몰라서 넘어갔던 게왜 심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뭔 소리야 하고 넘어가서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할 것 같긴 해요. 심지어 엑서사이즈로 내주셔서 아마 다 개인적으로 풀어는 봤을 건데. 아마 과거에 저를 생각하면은 무조건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서 모르는 것 같아. 뭐 다시 봐야겠네. 아, 그리고 뭔가 조금 지금은 이제 위상을 약간 미적분학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금 이렇게 또 도구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과정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좀 사실 그 이제 해석학 저희가 결국 잘하려고 하는 게 기대수 목표다 보니까 이런 큰 목표가 있으니까 위상도 좀 되게 뭘 위주로 어떤 걸 봐야겠다라는 게좀 되게 딱 잡혀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별로 잊혀지지가 않는데 위상 따로 해석 따로 막 대수 따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뭔가 좀큰 흐름상에서 도구로서 이렇게 배우는 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내 목표에 부합한 공부 방식을 찾는 게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완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미 그 지난한 삽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약간 득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3으로 볼게요. 2.23은
사실은 그거죠. 그러니까 클로스의 정의를 저희가 원래는 이제 오픈의 컴플리먼트로 클로스를 정의를 했는데 아주 추상적으로 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거리 공간에서 시작하면은 클로스가 그 여집합 오픈의 컴플리먼트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 위에서 쌓아놨던 그 컨스트럭션을 토대로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 증명의 어떤 스케치가 좀 점점 비슷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컴플리먼트가 클로스드다라고 아니네 그 네네 아니네 그 결국에는 이제 그 보여야 되는 게그네 결국에는 그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와 리밋 포인트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픈인 거를 보이는 거는 모든 점이 인테리어 포인트인 걸 보이는 거고 클로스드인 걸 보이는 거는 리밋 포인트를 잡았을 때 반드시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걸로 보이는 거였죠. 이 문제가.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오른쪽 방향으로 먼저 가는 거 보이려면은 클로스드라는 거 보여야 되니까 리밋 포인트 잡은 아무 리밋 포인트 잡은 다음에 그 리밋 포인트가 클로스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리밋 포인트를 하나 잡고서 그러면 이제 리밋 포인트를 잡았다는 거는 그 리밋 포인트를 잡았다는 거는 그 컴플리먼트의 원소가 근방을 아무리 줄여도 컴플리먼트의 원소를 계속 빼낼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컴플리먼트의 모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2.23을 오른쪽 방향을 보이고 싶은 거고 오른쪽 방향을 보인다는 것은 저의 클로스라는 걸 보이는 건데 클로스라는 걸 보인다는 거는 리밋 포인트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이는 건데 그 오픈을 이용해서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리밋 포인트를 하나 잡는 거죠. 컴플리먼트에서 리밋 포인트를 하나 딱 잡으면은 리밋 포인트의 정의상 금방 어떤 그 리밋 포인트 금방을 계속 잡아도 사실은 조그맣게 잡는 거긴 하죠. 근데 조그맣게 잡아도 컴플리먼트에서 원소를 계속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인즉슨 그이 컴플리먼트가 2의 컴플리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인즉슨 그 P의 근방을 잡을 때마다 2의 컴플리먼트가 있다라는 것은 2의 인테리어 포인트가 아니라는 뜻이긴 하죠. 사실 자명하게. 2의 인테리어 포인트이려면은 모든 점이 근방을 잡았을 때 모든 점이 그2 안에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계속 2의 컴플리먼트에서 원소가 하나씩 껴 있으니까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X는 그 2의 인테리어 포인트가 아닌 거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2가 오픈이라고 그 2의 인테리어 포인트가 아닌 거고. X가. 그렇기 때문에 X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렇죠. X 왜냐면 오픈이면 인테리어 포인트인데 전부가.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제가 말로 하려니까 조금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인테리어 포인트가 자기 자신한테 포함이 되는 걸 보면 되는데 인테리어 포인트란다. 그 리밋 포인트가 자기 자신 안에 포함되는 걸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리밋 포인트를 하나 잡고서 거기에 네이버 후드를 다 생각하는데 네이버 후드마다 2의 컴플리먼트 원소가 껴 있으니까 적어도 2의 인테리어 포인트는 아니고 2가 오픈이니까 2의 모든 점은 인테리어 포인트니까 2의 인테리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은 2에 포함된다는 것도 아닌가 그런 식인 거죠, 사실. 그래서 2의 컴플리먼트에 포함된 거죠. 뭐그 반대도 똑같이 그냥 2의 컴플리먼트가 클로스드이면은 2가 오픈이다. 이거는 그냥 2의 모든 점이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거를 저 방향에서 클로스드를 이용해서 보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오픈셋의 유니온이 오픈이다 라는 거를 보이는 건데
이것도 까먹었네.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해보죠. 뭐, 컴팩트 전까지 할수 있으면 해보고 싶네요.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저거를 다시, 네. 좀 빠르게 보면은. 사실은 A는 되게 자명하지 않나요? 왜냐면은, 저, 오픈의 합집합이니까. 제, 인테리어 포인트들의 합집합인 거잖아요, 사실. 그냥, 사실은 그냥 끝나는 거기는 하죠. 인테리어 포인트들의 합집합이니까 다 인테리어 포인트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오픈이겠죠. 그리고 B는 이제, 비는 이제 저걸 뒤집어서, 아까 저 위에서 활용했던 거, 컴플리먼트가 오픈인 걸 보이면 되는데, 그거 하면 이제 똑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만약에 B를 보이려고 하면은, 저, 인터섹션 F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다. 이걸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니온 오픈이 오픈이다. 이거 사실은 A의 코롤러리죠. 그렇죠. 그리고 C는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근방을 작게 잡아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근방들이 막 이렇게 겹치면은 거기에 그 교집합이 있을 텐데 그 교집합의 어떤 점에서 모든 근방들보다 더 작은 반지름으로 잡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오픈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줄 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저희가 인테리어 포인트 말할 때, 안에 있는 점이면은, 점이 안에 있는 거에서 또 잡으면은, 벗어나지 않고 다 된다라는 그거 했었잖아요. 그거 그냥,몇번 반복해주면, N번 반복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 같은 거. 그리고 B는 그냥 저거의 코롤러리죠. 왜냐면 저거 드물어간 법칙 쓰고 오픈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사실 완전 똑같은 거죠. 사실 저 UFI is closed에다가 complement 씌우고 오픈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냥 C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끊고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위상에서 정의였잖아요. 위상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쵸, 사실은 좋은 거죠. 왜 그래서 집합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잡았나라는 거 생각을 처음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뭔가 이제 여기서는 거리라는 개념도 없어도 되고 그래서 좀 되게 다양한 얘기 더 일반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그냥 이젠플은 그냥 넘어갈게요.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클로즈얼 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즈얼부터는 이제 그냥 저희가 봤던 거로부터 통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부터는 딱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거랑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거리 공간에서 오픈셋 그리고 사실 이게 토폴로지 정의인데 여기까지 거꾸로 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서부터는 사실은 컨스트럭션 하는 방식이 똑같다 이런 느낌 주는 것 같아요. 클로즈얼 인테리어부터. 그 전에 이제 위상으로 거리를 가냐, 거리를 위상으로 정의하냐, 거리로 위상을 정의하냐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개념들. 한마디로 위상의 정의를 끌어낸 이후서부터는 얘기하는 게 사실은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제가 들리기에는 결국에는 이 정의 있잖아요. 2.24 theorem. 이게 있어야지만이 그 뒤에 내용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멍커스를랑 비슷한 유들의 그 책들이 왜 그렇게
컨스트럭션 하진 않을 것 같아. 결국에는 얘만 필요하면은 얘만 이제 알아냈으면은 그 뒤에서부터는 이제 흐름이 완전히 똑같아져 버려서 그래서 뭐 이거서부터 자르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불친절하긴 한 거죠. 사실 그 직관이 거리 공간에서 나온 건데 그냥 이런 거야 라고 해버리고 이제 해버리니까. 어쨌든 여기 오픈을 위해서 끌어낸 오픈과 클로스의 그 어떤 그 인터섹션 유니온을 끌어낸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거의 전개하는 게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제 클로즈얼 했고 클로즈얼과 이제 클로스드 뭐 클로즈얼 이런 정의들 사실 있고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 보이는 게. 다른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네. 뭐 2.26에서 2.27의 A는 그냥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그 자기 자신에다가 리밋 포인트 다 쑤셔 넣은 건데 그게 그냥 사실은 그 클로스드의 정의였잖아요. A 너무 자명하고 트리비얼. 그리고 그쵸?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B도 그렇게 따지면은 트리비얼한 말이고 E를 그렇게 정의해버렸으니까 사실 그리고 C도 C는 뭐죠? 클로즈어가 그 E를 포함하고 있는 클로스드 셋 중에 가장 작다. 뭐 그게 클로셔다. 그러네요. 그 이를 포함하고 있는 클로즈드 셋 중에서는 저게 제일 작은 거죠. 잠시만요. 그쵸. 네, 그런 거죠. 사실은 그거를 보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큰 녀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큰 녀석이 있다고 가정을 할것 같은데, 작은 녀석이, 그러니까 작은 녀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작은 녀석이, 그러니까 지금 클로시얼은 이를 포함하는 클로스셋 중에서 가장 작은 클로스셋은 클로시얼이다. 그런데 가장 작은 셋이 클로즈열이 아니라고 하자.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아니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셋이 클로즈열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은 클로즈열이 해야 되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선 기류법을 쓰지 않았네요. 그냥 했네요. 이를 포함하는 클로셋이라고 하면은 클로셋 안에는 리밋 포인트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클로즈드 네, 이해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다 괜찮으신가요? 역시. 지금. 이걸 말로 해보면은,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은, E랑 E의 리밋 포인트가 F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클로즈열이 F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슈프리멈을 갖고 있으면은 슈프리멈은 사실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E의 포인트거나 아니면은 뭐 E의 리밋 포인트거나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물었죠?
저런 식으로 그렇구나. 근데 이게 좀 약간 되게 극한을 이제 그 시퀀스 쓰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전 약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If my then 이거 R1이 그죠? R1이죠. R1 이야기고 bounded above이고 supremum을 y라고 하면은 close다. 포함하면 close다. 혹시 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여기 어디 갔죠?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 그 슈프리멈의 정의 쓴 거잖아. 사실상. 슈프리멈이 그 모든 H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슈프리멈의 정의잖아. 이렇게 잡았을 때 Y의 슈프리멈의 정의가 조금이라도 작게 내려가는 순간 큰 놈이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상계가 아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 상계. 이런 얘기였고. 이번에 Otherwise, y minus h would be an upper bound of v. 이게 뭔 소리죠? Y가 이제 숲이라 했으니까, bounded above인데 숲이라 했으니까, 만약에 저 사이에 X라는 원소가 없어버리면, 그러면 Y-H가 이제 숲이 되는데, 그럼, 아, upper bound가 되는데, 그러면 숲이라는 그 최소 상계라는 거에 유배가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Y가 최소 상계인데, 저 사이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버리면, 그러면 Y-H가 상계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러면 최소 상계라는 거에 위배되잖아요. y-h가 더 작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죠? 네. 근데 전 요거 보면서 이제 그래서 그때 그 해석개론 그 기대수 랩처 해석개론 1강 보면 그막그 숲을 이제 막그 MCT 그 뭐야 그 수렴하는 그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잡을 수 있다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약간 여기서 그 포인트를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H라는 친구를 아비트라리하게 잡았는데 이제 이거를 아키미디안 프로퍼티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좀 네,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확히 MCT인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 또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27에서 보면은 26이랑 27이랑 같이 보면은, 그니까, 이 프라임이 그 리밋 포인트를 모두 모은 거고, 그 다음에 클로저는 그 리밋 포인트를 모두 모은 거랑 2랑 합집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없으면, 만약에 2라는 집합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다면, 리밋 포인트를 모두 모은 것이 이미 원래 집합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리밋 포인트가 아니면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 정의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정의를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질문해 주신 게 그러니까 이제 2에서 2와 2의 리밋 포인트들을 다 모았는데 만약에 2에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없으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궁금했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딱 정의를 봤을 때 리미트 포인트를 다 모으면 이미 2는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외가 아이솔레이트 포인트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 리밋 포인트랑 2를 모두 모아서 클로저라고 정의를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리고 동시에 그 생각이 들면서 아까 그 클로즈드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있어도 클로즈드일 수 있었잖아요.
클로즈드의 정의가 리밋 포인트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렇죠. 클로즈드라고 불렀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2.27의 B를 보면은 E랑 E의 클로저랑 같은 것과 E가 클로즈드라는 것이 동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는 저기 리밋 포인트가 아니니 그거는 전혀 예외로 놓고 그 아이솔레이티드 되지 않은 포인트들만 따지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럼 만약에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없는 그런 집합이라면 그러면 조금 더그 자명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다면은 그 여기 나오는 all limit points가 이미 2를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거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마 퍼펙트가 되지 않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퍼펙트는 일단은 클로즈드이고 아까 네, 클로즈드이고 아이솔레이트 포인트가 없는 집합이었어요. 아이솔레이트 네네네. 클로즈얼이 리뷰 포인트인 게 그냥 퍼펙트인 거죠, 사실. 리마크도 그냥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relative, open relative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더큰 곳에서는 오픈이 아니더라도 그 subspace 토폴로지에서는 오픈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오픈과 subset의 intersection들이 relative open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이것까지만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지금 이게 if and only if니까 오른쪽 방향을 먼저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y의 subset 2가 y의 subset 2가 open relative다라고 말하는 것이면은 이아네 이것 좀 그렇게 말로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예전 해봤었는데 좀 약간 버벅거리면서 애먹었던. 이거는 다 이제 각 선생님들마다 개인의 그 매듭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엄청 많이 어려웠던 것 같지 않아서 시간상. 그다음에 이제 컴팩스 있고 뭐아 저기 퍼펙트, 컴팩트 하고 커넥티드 해서 이제 커넥티드부터 이제 길지 않게 끝나고 사실상 이제 저희가 그때 1번, 2번, 3번, 4번 까지는 건너뛰었 다 해봤었고 다 실제로 체크를 해봤었고 그래서 안풀건안 풀고 건너갔었죠. 그래서 5번부터 저희가 5번부터 제가 표시를 임의로 해놨는데 이건 지울게요. 왜 필요 없는 표시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번부터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 하면은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귀찮은 11번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난해해지는 문제들이. 문제가 몇 번까지 있지? 장난 아니게 봤네. 30번까지 있나요? 25문제겠네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18번까지는 조금 그냥 적어도 그럼 열쇠 문제죠? 아까 다섯 개 뺐으니까 열쇠 문제죠? 이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일요일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닌가요? 지금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 저 너무 많네. 아무튼, 일단은, 이거는 그냥, 정하지 말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일단은 저희가 5번부터 아마 제 느낌상으로는 18번까지가 좀 끊기는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계속 끊기는 것 같고. 그래서 끊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9번부터 30번까지 한 10문제 정도가 또, 12문제 정도가 또 끊기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해진 건 없습니다.